보조 미리 이런 까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않았어? 차별화를 줘야지. 똑같은 옷이어도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아 오늘 저희가 또 아주 기발한 또 아이디어가 샘솟아가지고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시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아틀란티스다. 컨셉 잡아놓고 웃지 마. 저번 영상에 저희가 코팅카 샴푸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습식 코팅제하고 카 샴푸를 섞어서 코팅카 샴푸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또 이번엔 내가 아 우리 보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제시하더라고요. 이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코팅제만 있냐? 아니거든. 페인트 클렌저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탈취를 하려면은 카 샴푸를 쓰고 탈취를 해야 돼. 원래는 쓰고 나서 그렇지. 이물질이 없을 때 써야 되니까 이왕이면 한 방에 하는 거지. 습식 코팅을 섞어가지고 근데 이게 돼야지 되는 거지. 아 그치.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보조가 아주 막 자신만만하게 내가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먼저 탈취 카 샴푸로 탈취를 한 다음에 지금 방금 보셨듯이 비딩이 살아있거든요. 한 다음에 이제 코팅 카 샴푸로 코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또 투박히 쓸 차에 어떻게 보면은 차에 또 안전한 수치가 그렇네. 야 역시 투박히 쓸 차에 야 ADK 태호님도 이 영상 좋아하더라. 아 혹시 모르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따라하려고. 아 따라하려고 경쟁사. 어 지금 많아요. ADK 말고도 저기 테슬라하고 예. 네, 뭐 구글 예. 아마존 예. 경쟁이 지금 치열해요. 예. 안 그래도 저희 영상이 지금 좀 핫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저희 인트로 때 위켄드 형이 오프닝 좀 해준다고. 연락이 한번 오긴 했었어요. 시작합시다. 자 일단 희석 비율은 네 정확히 2온스 정도. 얘는 이제 한 18온스 정도? 맞아. 카 샴푸를 먼저 넣고 아니 잠깐만 그렇게 많이 된다고? 야 다 넣네! 아 맞다. 아... 아니 어떠세요? 물의 온도, 배압 아주 좋아요 지금. 술 먹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아, 그 페인트 클렌저를 마찬가지로 18온스 정도. 아 이거 그만 그 잠깐만 다 넣어? 코팅 카 샴푸를 원래 뭘로 써요 박사님? 코팅 카 샴푸를 뭘로 쓰냐고요? 스펀지. 스펀지로 쓰죠. 근데 우리가 만든 아틀란티스는 아틀란티스 1은 그냥 패드로 쓰면 돼. 사용하시던 워시 패드로. 아 사용하던 탈 달린 걸로.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걸로. 아 그래도 이제 코팅이 기존에 있던 코팅 카 샴푸보다 훨씬 뛰어나게. 훨씬 뛰어나게. 훨씬 뛰어나게. 훨씬. 네. 훨씬. 일단 한번 무쌓아가지고 한번 맞춰줘요. 네. 우와. 아 좋다 좋다. 이게 아틀란티스 1이죠? 네 아틀란티. 네 아틀란티스 이제 탈취 버전. 오, 근데 그 느낌이 난다. 탈취제 느낌이 난다. 아, 내가 신기하면 안 되지. 민피오 탈취제 쓰면 나오는 딱 그런 네. 느낌. 네. 페인트 클렌저 두 가지 종류 있는 거 아시죠? 건식 페클, 습식 페클. 건식 습식이 있는데, 건식은 이제 이 알갱이가 들어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살살살살 연발을 네. 시켜가지고 벗겨주는 거라면은 습식 코팅제는 오로지 화학 반응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물에 섞어서도 써도 이제 이론상 벗겨지는 거지. 이론이니까 어디 나와 있는 이론이 그게. 아니 이론만 이제 충족된다면 우리는 하고 보는 거야. 잘 뭐 아 우리가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몰라. 세상 사람들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 차 전체 탈지할 거예요? 그럼요. 예. 어, 괜찮아요? 네? 차 전체 이거 해도 돼요? 안 그래도 저 이거 2편 영상에서 이제 마세라티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이 진짜 있었어요. 반대 필름차로 하자고. 네. 그럼 그분들을 아, 이 마세라티로 찾아가면 그분들을 무시하고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의도 자체가 그 무시하고 그러니까. 정렬이 아닌데 저는. 일단 참고로 제 차는 그 더클래스의 워터에이징이 마지막으로 발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 방금 엄청 빡빡 진짜 유리 벗겨질라. 뭐 이렇게 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링크가 일어 안 해. 유리는 못 벗기겠지. 맞아. 탈취제가 유리 벗기긴 해. 일단 뭐 도장면이 벗기지는 안 벗기지는 않아도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품 보면 이래요. 진짜 페인트 클렌저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허옇게? 허옇게 얼룩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방치를 6시간 해놔도 굳지 않아요.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거 따라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 한 통을 다 써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 아, 저희가 저번에 또 12억을 벌었기 때문에. 네. 벌었어요? 그럼요. 예, 12억 했고요. 테슬라 쪽에서 좀 많이 대량으로 구매해 주셨더라고요. 아, 테슬라에서? 예예. 예. 진짜 사람들이 속고만 사람들. 아유. 이래서 IQ 3살들하고 말 섞으면 피곤해진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 뭐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네 다 했네 다 했네. 자 공개합니다. 세상에 아틀란티스를 공개합니다. 쏘기 전에 소감 한마디 좀 어떠세요? 이게 쏘기 전에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증명을 하겠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유리가 이게 아틀란티스의 유리 버전은 따로 있어요. 이거 설마 가샴프의 유막 제거대 성능이야? 일단 따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따로 있고 뭐 이게 일단 그냥 도담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뭐 행복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뭐 그럼 뭐가 안 됐어요? 그냥 카샴프 데미지만 있던 것 같은데 탈지가 아예 안 되고 일단은 저희 뭐 영상도 증거가 있잖아요. 저희 제 보조가 한 거. 아 보조. 예. 이게 또 보조가 예. 어 그냥 꽂혀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뭐 일어나요. 아니 쉐키 쉐키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It's no mind?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조. 네. 탈취 마저 작업해요. 예. 아니 탈취 꼭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내비두고 막 발색하자마자 어차피 비디 이게 다 깨졌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실험할 거면 애초에 하질 않았어요. 아니 그렇죠. 아니 아니요. 예. 일단 아니, 그러면은 본넷만이라도 탈지 좀 하고. 아니 진짜로 탈지를 해요 이거? 예. 아니 굳이 겨울이라 그냥 내가 하겠다고. 아, 알겠습니다. 예. 코팅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코팅 아틀란티스 2 이제 코팅. 얘는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저희 아틀란티스의 장점으로는 이제 일반 카샴프 작업을 해도 이 코팅의 성능이 일반 유리막 코팅제 보다 더 좋은. 아니 이게? 아니 표정?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0억짜리인데 아, 지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20억짜리예요? 응. 전편권은 12억 이건 20억. 아니 왜냐? 세전까지 되니까. 아 세전 코팅이 동시에 되니까? 응.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링크 일어나는 거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 링크 일어난다고? 그럼요. 야. 뭐하는 뜻이야 이게? 야, 별의미 없습니다. 딱해가지고 눈이. 예. 제가 이거 쓰면 안 돼요? 아 그래. 아 이게 양보도 할 줄 아시네요. 예 그럼요. 제가 뭐 그냥 항상 뭐 지잡듯이 잡는 능력이 아니에요. 링크가? 어디가? 아... 또 이게 새로운 제품이라서 부끄러워하네. 아, 연석. 킹컬이, 이게, 킹컬이 부끄러워하다? 그러니까 예. 처음 접해보니까 얘도 부끄러운 거야. 근데 낯선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와있잖아요. 아, 그럼 또 안 예. 나와요? 우리 애가 조금 내성적이에요. 예. 저희 광고는 9H 그런 건 이제 너무 뻗어요. 저희는 나노 광도라 해가지고. 나노 광도? 뭐예요, 그게? 광도가 경도. 경도. 나노 광도라고 있습니다. 얘도 이게 그 테슬라에서 연락이 왔다 했잖아요. 예. 에이, 우주선이면 세차를 안 하냐고. 네, 우주선 한번 떴다 하면 벌레 엄청 많이 붙거든요. 쓰지 않아, 날아가니까. 아, 그 중에 벌레가 뭐 잠자리 같은 게. 그렇지, 그렇죠. 진짜. 자, 다시 한번 쏴볼게요, 물을 이제. 예.
이거 워터리징이 저거다. 분량이 없다. 제품 분량? 맞네, 그러네! 아, 더클래스에서 잘못했나요? 아, 더클래스 이렇게 안 봤는데. 아니, 더클래스가 잘못한 걸로 이게. 가만히 있는 더클래스는 무슨 죄야? 우리 시간도 시간대로 들었고, 이거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겠다. 전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더클래스 대표님. 에이, 여기 데려가세요. 일단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네. 저희가 원래 진짜 하려고 했던 실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은 이제 발수 코팅 카샴푸가 있잖아요. 거기 습지 코팅에서 섞어볼 거예요. 이거 아틀란티스 이거예요? 아틀란티스 최종 버전인 거지. 그러면 세정님이 또 아쉽잖아. 발수 코팅 카샴푸를 안 쓰는 이유는 거품이 많이 안 나기 때문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섞으면 거품이 많이 날 거예요. 아 이거 두 개하고 그럼 아니, 세 가지 섞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 잘못 구웠는데 사실 이러면 당연히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애초에 내는... 얘가 발수력을 내려냈는데 그치. 아니 카샴푸까지 세 개를 섞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뭐 여러분들의 의견 뭐 존중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샤핀이라는 애가 원래 발수력이 있는 애고 얘는 네. 얘도 원래 발수력이 있는데 이거 두 개 섞으면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래도 제가 여기 얘기 세 개 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제조를 하도록 할게. 저희 보조한테 맡겼더니 아 얘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못하더라고요. 예. 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이거 왜 돼요? 아니, 샤핑 너무 적게 들어간 거 아닌가? 아, 예, 죄송합니다. 걔는 더 넣으면 어떨까? 맞어? 아니다. 아니, 이러면 코팅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자, 편집은 적당히 잘해주세요. 자. 어, 너무 크다. 뭐 섞인다, 진짜로. 자. 바로 하면 돼, 선생님? 어? 이게 아직 안 나오네요, 잘. 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 1분, 2분 정도 있어야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스펀지가 있나요? 이걸로 해보시는 게 아, 제가 스펀지를 좋아하진 않나가지고 제가 아, 결국 이걸로 하기 싫어서 근데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목적은 그거였죠. 스펀지가 도장말이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아니, 이걸로 아니, 그렇지 직녀 뭐 이런 거 아. 오, 링크 일어난다. 진짜? 자, 이제 저기는 어디? 여기는 저기 좀 봐봐, 저기 여기는 이제 딱 반반만 이렇게 해볼게요. 아, 지금 이거를 예? 이거를 지금 넣으신 거 아니죠? 아니, 없잖아요. 못하니 뭐 이상한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애가 뭐 사기라도 치는 줄 알아? 와, 아까랑 확실히 달라요, 박사님. 역시 박사님이 섞어서 그런가 봐. 아, 됐어 이제. 자, 반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딱. 네, 반반. 눌러. 니네 이거. 아. 봐봐, 된다니까. 이게 선생님 여기가 주작친 데만 살짝 나오고 지금 주작이라니요? 아니 이게 주작이지 뭐야. 솔직해지자. 실패 인정. 인정할 땐 인정하는 아. 멋있는 남자. 그리고 아틀란티스라고 했잖아요. 예. 역시 그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신화처럼 찾기가 어렵네요. 아, 이름을 실패할 것까지 생각하고 지은 거야? 뭐 일단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쓴 줄 알아? 진짜 워터헤딩 3통, 샤핀 1통, 카샴푸 2통, 림피오 페인트 클렌저 1통.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험이니까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 그렇죠, 그렇죠. 다음 콘텐츠는 이제 또 구독자분이 이제 또 요청해 주신 보상면에 버터와 식용유를 바르면 코팅이 될까 안 될까. 아, 맞어, 그거 하지 마. 아, 괜찮아요. 지금 저희 구독자로 할 거기 때문에. 예? 좋을 거야. 일단 한번 해보자. 구독자님이 해달라는데 안 할 안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거 그게 버터하고 식용유 바르기 그거죠? 그렇죠, 도장면에. 그러니까 왜 광도를 표현할 때 식용유 바른 것 같다 이러잖아요. 식용유를 진짜로 바르면 광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딩은 어떨지, 또 비딩 퍼포먼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시팅은 얼마나 빠를지, 예, 뭐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 또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디까지 사들어가나 봅시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는 않지만 네. 아주 소수의 몇몇 분들을 위해서 네. 하여튼 이게 전 세계에서 봐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실험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왜 이게 잠깐 구름, 이게 구름이죠? 네, 구름이죠, 구름. 구름이 있고 예. 이거를 해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새가 있고 예예. 예. 넌 살면서 이렇게 생긴 새를 처음 봐요. 새차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건 저예요? 아, 여잔데. 여자아이야, 여자아이. 우리 모두 행복한 새차를 하자라는 그런 네. 뜻을 담아서 한번. 아유, 여기 뭐지? 여기 그래서 해피 네. 카워시. 네. 이게 누가 그린 거예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두 시간 걸렸고요. 아, 예. 아, 이게 두 시간 걸려요? 그럼요. 그림이라는 게 이게. 아, 이게. 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걸 묻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